안녕하세요. 보건왕입니다. 오늘은 1970년부터 72년까지의 서울 생활 모습들을 컬러로 복원해봤습니다. 마을 공동수도의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보기 힘들고 낯선 모습으로 느끼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이 1970년대까지 50% 정도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지개를 지고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는 것이 흔한 일상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물을 떠다 파는 물장수도 있었으며 우물물 한 지게에 20원 정도인데 명절에는 100원까지 오르기도 하였으며 물도둑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역 서부역의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는 옛 서울역의 서쪽 서부 방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 건설되어 경의선 등의 비둘기호를 타기 위해 이곳에서 표를 끊어야 했다고 합니다. 서울 흑석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흑석동이란 이름은 이 지역에 검은 돌이 많이 나와서 검은 돌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일대의 야경입니다. 아래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보이고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아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모습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분수대의 모습도 보이고 대한문 앞 지하철 1호선 공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서울 삼양동의 모습입니다.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극장이 삼양동 아폴로 극장입니다. 숭례문 앞 지하철 1호선 공사 모습입니다. 1971년부터 72년은 지하철 공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네요. 쌍문동과 서울역을 오가는 20번 버스의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광진구 자양동을 연결하는 영동대교 건설 모습입니다. 멀리 성수동부터 능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 2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종로 2가는 학원, 귀금속, 빵집 등 정말 유명했던 점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송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지하철의 번호는 1001호이며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청계 고가도로의 야경입니다. 오른쪽 동대문 극장의 모습도 보이고 멀리 31빌딩의 모습도 보이네요. 서울 외곽 초가지붕을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물에 잠긴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태풍 14호 베티의 영향으로 서울 강우량이 452mm였다고 합니다. 비가 그친 뒤 수해 복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카우트 단원들이 피켓을 들고 연말연시 사회개몽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삼가합시다라는 피켓이 인상적입니다. 서울 잠실대교 공사의 모습입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끝부분에 컬러로 복원한 모든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